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완벽한 봄이 오기 직전 아직 조금은 차가운 요즘이 분갈이 하기에도 삽목도 또 가지치기까지도 뭘 해도 다 괜찮은 아주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삽목, 지난주에 질석 삽목 많이 해놨잖아요. 우리가 질석 삽목한 삽수들 뿌리 구경도 하고요. 첫 정식할 때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봄에는요, 이 몽둥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고 하죠. 그런 마법 같은 계절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삽수들을 어디에 꽂아도 무르는 것 없이 뿌리가 아주 숭숭 잘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질석 삽목으로 커피컵에 밀식으로 여러 개의 삽수를 한꺼번에 삽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밀식으로 삽목을 해도 뿌리가 잘 나는지 제가 그 전에 먼저 커피컵에 질석 삽목해 놓은 걸 가지고 일단 뿌리 나온 아이들 구경 좀 해볼게요. 같은 날 삽목을 해도 다 동시에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삽수마다 뿌리가 자라는 속도는 조금씩 다른데요. 아이고, 여기는 어쩌다가 꽃망울도 생겼어요. 저는 원래 삽목할 때 꽃대는 다 잘라주는 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 꽃대도 생기네요. 열심히 질석에 꽂아놓은 삽목이들 중에 뿌리 나온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요런 애들은 뿌리가 아주 실해요. 요런 애들은 오늘 정식까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질석으로 삽목을 하면은요, 다른 삽목법을 했을 때보다 뿌리가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느낌적 느낌 있어요. 그래서 아직 뿌리가 덜 나온 삽수도 있고 나오는 중인 삽수도 있고 삽수마다 차이는 다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뿌리는 내어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무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아직 시원하니까 지금 삽목하시면 되게 잘 돼요. 와, 이런 거 정말 너무 좋죠. 뽑았을 때 이렇게 뿌리가 많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신나죠. 재밌고 삽목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쵸. 삽수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나온 애들도 있고 아직 뿌리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뿌리 나온 애들부터 정식하시면서 순차적으로 빼주시면 되세요. 봄날에 늘 몰아서 꽂아놓은 이 컵 속 삽수들도 송송송 하얀 뿌리가 잘 나왔어요. 질석컵에서 삽수를 뽑은 후에는요, 이렇게 공간이 비어지니까 자리 빠진 공간을 옆에 있는 질석을 다시 잘 다독거려서 패인 부분이 없도록 잘 정리해주세요. 질석 삽목으로 커피컵에 꽂아놓은 삽목이를 오늘 뿌리 확인했는데요. 꺼내다 보니 총 10개의 삽수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개의 삽수를 정식을 해볼게요. 삽수 뽑으면서 개똥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름표도 꼭 챙겨주세요. 오늘 봄 삽목이들 정식을 할 건데요. 정식할 때는 요 흙 딱 한 가지면 돼요. 고슬고슬 보들보들 바로바로 상토입니다. 요 상토는요, 제조사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과학적인 흙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받고 키워내는 데는 요 상토만한 게 진짜 없어요. 여러 가지 제조사의 상토들이 있지만 뭐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 고르시면 되시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요 제조일이에요. 생산된 시기를 꼭 확인하시고 너무 묵은 상토는 저희가 또 큰 걸 사서 오래 보관하고 써야 되는데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일이 최근인 게 가장 좋다는 거. 새 상토를 뜯고 처음 꺼냈을 때 요 포실포실 보들보들한 요 느낌, 상토 사놓고 쟁여놓고 쓸 때도 항상 요 느낌이 변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쓰셔야 되고요. 우리도 새로 지은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오늘 삽목이들은 횡재했네요. 새 상토의 첫 정식이라니. 봄 삽목이들을 첫 정식할 때는요, 흙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오로지 상토만 사용해서 화분에 담아주고 있어요. 다른 계절엔 뭐 펄라이트나 혼탄 이런 걸 섞어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계절에 첫 정식을 할 때는 상토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뿌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첫 정식을 할 때는 연질분 7cm, 8cm 정도를 사용하고요. 삽수를 심을 때는 연질분의 상토를 사선으로 담아놓고 삽수를 그 사선 위에 눕히든 넣고 앞뒤로 흙을 살짝씩 당겨서 채워주면 군더더기 없이 금세금세 삽수를 바로바로 정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어주면 삽수정식은 금세금세 진도가 나가거든요. 근데 막상 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이상하게 엄청 미루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영상 촬영이 아니었으면 얘네들은 이 질석 삽목 통해서 아마 최소 2주 이상은 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식을 했더니 금세금세 10개를 다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 봄 삽목이들 정식은 상토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아시겠죠? 정식한 삽목이들 물을 줄 때는 아주 작은 조루나 소스통을 이용해서 물을 주면 편해요. 흙이 패이지 않도록 살살살 돌려돌려 물을 주고요. 직광이 아닌 밝은 자리에 두시면 되세요. 삽목이들 한번 자리를 잡아주면요. 최소 2주 동안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겉흙이 밝게, 흙이 밝은 색으로 마르면 그때 물만 한 번씩 보충해 주시면 금세금세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길 기다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놔두는 게 진짜 진짜 빨리 뿌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팁들이지만 여러분들 제라늄 키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삽목이들 정식하는 내용까지 영상에 담았고요. 겨울 제라늄 못지않게 꽃잔치가 아주 좋은 식물이 바로 사랑초거든요. 요즘 이 사랑초들이 아주 대박이에요. 꽃이 싱글벙글 아주아주 가득가득 피고 있어서 여러분께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랑초 구경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